아이들을 구해라! 무지개 언덕! 바닥! 안드로이드가? 어, 저기다! 가라! 가자! 자! 다 해준 거지? 가자! 지금 좋아할 때야? 어딜 보는 거야? 네? 재난 발생 장치를 보고... 뭐라고? 네가 무식하게 뛰어들어서 부셔졌잖아! 그럼 안 되나요? 넌 행동만 너무 앞서. 제발 생각을 좀 하라고! 집합! 이분은 마리 씨. 본부에서 우리 훈련을 관리하러 오셨다. 반가워요. 안드로이드를 퇴치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야. 적들의 정보를 모아서 알아내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작전이 시작되면 마리 씨도 함께 갈 거야. 마리 씨는 제 1기 R3, 그러니까 레이의 직속 선배다. 그럼 우리한테도 선배? 당근이지. 우리는 2기로 뽑혔으니까. 레이에게는 선생님이기도 하지? 네! 훈련생이었을 때 많은 걸 가르쳐주셨죠. 너 과자 좋아하는 건 여전하구나. 당연하죠. 제가 누구 후배인데요. 그런데요, 훈련하는 거 보셨겠네요? 실망하셨죠? 실망이라니, 아주 잘하던데? 그런데 새로 들어온 애가 어떤 애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씩씩한 친구? 잘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행동만 앞서서 사람 속을 뒤집어요. 행동만 앞선다. 뭐 어때? 네? 목소리가 커. 죄송해요. 그만큼 이 일에 열정적이란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걱정 말고 얼굴 펴. 쭈글쭈글 주름 생긴다. 예쁘게 웃어봐. 네. 자.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이번 크라이시스 메이커는 수분을 몽땅 빼앗는 거란다. 인간들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바짝 말려버리자구나. 아, 역시 멋지십니다. 떨어뜨렸는데요. 죄송합니다요. 제 정신이냐? 뭐하고 있어, 좋아! 사람은 나타나이다. 건조 재난?
레스크 아이가 보낸 250초 전 영상. 어, 무지개가. 아직 피해가 큰 편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면 더 큰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릭스 비행 모드. 모두 출발 준비. 네. 레스큐 스트라이커와 레스큐 라이저를 착착합니다. 레스큐 피닉스 출발. 출발. 현장은 무지개산이. 어떤 기계에서 나온 연기가 공기와 땅에 있는 수분을 빼앗은 뒤 산 중턱에 멈춰있다. 대장님, 산 중턱에서 발생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그게 왜요? 만약 더 높은 곳에서 발생했다면 지금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텐데. 뭐 그런 얘기지. 대장님, 신호를 알아냈습니다. 재난을 만드는 기계일지도 몰라. 기계를 최대한 빨리 수거해야겠어요. 산 아래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거기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네요? 그렇겠지. 그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 구조를 하면서 신호가 나는 곳을 찾아라. 우선 현장에 부상자가 없는지부터 확인해. R2, R4가 가라. 네? 네? 재난 발생 기계를 찾는 일은 R3와 R1. 네? 네? 안전을 지켜라. 레스큐 포스 긴급 출동! 예살! 참착! 일도. 알원! 알투! 알쓰리! 알포! 레스큐 포스 참착 완료! 스트라이커 출발! 레스큐 스트라이커 입력! 스타트! 거의 다 왔어. 무지개한테 빌면 엄마도 오실 거야. 하지만 아빤 엄마가 다시 안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무지개는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잖아. 기운내, 된다니까. 우리도 옆에서 열심히 빌어줄게. 그래, 힘내서 가보자. 좋아, 가자. 잠깐 쉬었다 가자. 어, 아연님은 먼저 올라가셨을까? 그런 것 같다. 아이가, 올라가자. 여긴 R2 현장 상황이다. 초등학생 3명이 산에 갔다고 한다. 아이들이? 무지개 언덕이란 곳에 간 것 같아. 무지개 언덕이요? 응. 거기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대. 무지개 소원을요? 하필 이럴 때. 저희도 아이들을 찾아볼게요. 알았어. 우리도 잘 찾아볼게. 무지개 언덕이라. 아론, 가자. 얘들아. 이게 뭘까? 어? 뭐지? 아쿠! 레스큐 포스다! 아론, 아이들을 챙겨. 네. 너희들 무지개 보러 가는 거였어? 네.
내려가자! 싫어요! 뭐? 선우네 엄마 도와주시라고 소원 빌어야 한단 말이에요! 엄마? 저걸 빼앗기면 우리 끝장이야. 너도 못 처리지. 내가 잡았지. 아, 이럴 수가. 아쿠스트들아, 녀석들을 꼭 붙잡았어. 잘 날았냐? 저건. 우린 이제 가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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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론, 아이들은? 네? 없잖아. 죄송해요. 사라졌어요. 헉! 여기 날쓰리! 안드로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헛! 아이들 세 명을 찾았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른 대원한테 부탁하자. R2, R4는 아이들을 찾아봐. 네! R1, R3는 기계를 찾아라. 네! 이번에 나타난 안드로이드는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낼게요. 알았다. 뭐지? 무지개 감독은 저쪽이에요. 거의 다 왔어. 괜찮을까? 무슨 소리야?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래, 무지개한테 소원을 빌어야지. 응, 좋아, 가자. 가자! 가자! 빨리빨리, 이쪽이죠. 어서서. 아이가 알았다. 아이고. 그 근처에서 신호가 멈췄어. 기계를 가진 안드로이드가 가까이 있을 거다. 숨은 건가? 지능이 꽤 높은 녀석이야. 저기 숨어있을지 모르니 조심해라. 네. 이런 미꾸라지 같은 놈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아론! 뭐야 이 구덩이는? 어? 찾았다! 아스메이 섬에! 기계를 찾았어요! 여기에요! 도둑이야! 바보! 뭐야! 오늘 정말 왜 이러니?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린다. 이게 대체 뭐냐고. 눈물이 흐르려고 해. 꼭 찾아낼게요. 그렇게 흥분하지 마. 아이들의 웃음을 꼭 되찾아주고 싶어요. 웃음이라니? 무지개한테 친구 엄마가 돌아오라고 소원을 빌려가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무지개한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무지개가? 현은의 엄마 돌아오시라고 소원 빌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쁘게 웃어봐. 나는 잘 만났다. 큰일 났다. 아론, 왜 그래? 기계가! 포기하지 마. 뚫고 가자. 네. 어서. 네. 간다. 야! 아론, 지금이야. 네. 브레이크로! 브레이크 엑스!
왜 저러지? 사라졌어. 뭐야?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무지개는 사라졌어요. 분명히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실망했겠구나. 어른들이 걱정하셔. 이제 그만 가자. 응? 어서.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 시간, 아니 30분만이라도. 얘들아, 울지 마!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 엄마가 돌아오시라고 무지개한테 소원을 빌어야지. 레이선배. 파이널 레스큐를 요청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은 다 해결됐잖아.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돌려주고 싶어서요. 나이트. 대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요? 이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요? 예전에 누가 했던 말이랑 똑같네. 파이널 레스큐를 승인한다. 고맙습니다! 레이, 들리니? 선배님, 저 이제 알았어요. 구조란 건 사람 목숨만 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도 우리 일이었어요. 레이, 훌륭한 레스큐 포스가 됐구나. 나도 너랑 똑같았던 때가 있었어.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준 건 이제 막 들어온 어린 후배였지. 야! 야! 네, 야! 잘 내가 간다! 너한텐 멋진 동료들이 함께 있어서. 선배! 고맙습니다! 레스큐 라이저! 출발! 라이저, 스타트! 레스큐 합체! 타이포! 라이저 스트라이커! 합체 완료! 파이널 레스큐! 발사! 라이저 스플래시. 얘들아, 저길 봐. 우와. 나왔다. 무지개가 나타났어. 현우야, 저기 봐. 진짜 무지개야. 했어. 정말 잘했어. 진짜 무지개야. 무지개. 잡았어. 보자. 도와주세요. 진압 완료. 라이트, 고마워. 웃음이 최고야. 그렇지? 실패했느냐? 저기 하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아, 저기 설마 저기 혹시 하연님께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